민초단 쏘리 질러! 든킨 도넛스가 1했다. 던킨 도너츠의 겨울 신상, 겨울엔 민트 초코 도넛. 그런데 댓글에 이 온도차? 무엇? 온라인에서 언급만 했다 하면 어그로가 꼬이는 마법의 단어. 민트 초코의 매력을 바로 느끼지 못한다니 안 됐다. 뭔 맛이야? 시작하면서 파이트! 게다가 민초파와 반민초파는 일부러 서로를 자극하기 위해 어그로를 끈다. 예를 들면 민트초코 라면? 민트초코 김치? 파스타? 치킨? 그러면 반민초파가 댓글로 그냥 치약 얼려먹으면 민초 아이스크림 싸게 먹을 수 있음. 민초파는 스팸으로 댓글창을 도배하기도 하고 심지어 인성드립까지? 민트초코를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씨가 곱고 예의가 바르며 매사에 성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는 민초임! 반박 불가! 던킨이 출시한 민트초코 신제품 한번 먹어봤다. 이 맛은? 달콤한 초코맛이 입안에 퍼질 때쯤 시원한 민트가 정리해주는 맛이야! 하지만 민초파가 있는 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이걸 만든 이유를 관계자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저희 던킨에서도 현재 온라인상에 논쟁이 되고 있는 민트초코 이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민트초코 플레이버는 작지만 충성도가 있는 플레이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더 유행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엔 스타벅스도 대세에 동참했다. 스벅도 베라도 던킨도 다 우리 민족이었어. 그런 의미에서 14F도 민초코인의 탑승이 아니라, 사실 14F 하면 민트, 민트 하면 14F지. 당신이 민초파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근데 사실 저 민트 초코 별로 안 좋아해요. 다 연기였습니다.